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늘 게스트와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에 실시간 음악 만들기 컨텐츠를 몇 번 했었었는데 그 컨텐츠들이 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자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라이징 스타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케이팝에 빡센 앱이 있었다면? 라는 주제를 컨텐츠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투명안경 박정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또 보면은 어? 아, 맞아 봤어 하는 분들이 좀 있어. 맞아.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인기 순으로 몇 개 보겠습니다. 아,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예! Yeah! 이제 요즘 떠오르는 우리 케이팝에다가 빡센 랩을 얹어가지고 릴스로 제작하고 계시는 투명안경 박정우님입니다. 슬슬 한번 아예예예 오늘의 주 컨텐츠죠. 음악 만들기 컨텐츠인데 오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를 올렸어요. 오늘 정우님 오니까 이제 실시간 음악 만들기 컨텐츠 할 건데 주변 프로듀서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혹시 좀 비트 좀 보내줄 수 있냐 해서 비트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분들의 음악으로 선정을 했어요. 정우가 나한테 내 주변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팬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변 프로듀서분들 중에 에드머 형이 또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드머 형님의 비트로 오늘은 노래를 만들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정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진짜 안 들려주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진짜 만드는 거를 찐 인증해야 되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다 만들어놓고 지들끼리 짜고치는 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 진짜 개찐입니다. 그럼 일단 비트 한번 들어볼게요. 지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밝은 느낌은 아니고 스릴러 장르에 나올 것 같은 BGM 느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상 타임. 생각한 주제 있냐고요? 없죠? 여러분들이랑 이제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딱 이 노래 듣고 주제 던져주세요.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내가 볼 땐 이거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가 좋아. 싸우러 나간 느낌. 싸우러 나간 느낌 좋아.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들의 이런 괜찮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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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거려 볼게요. 일단 요 정도 흥얼흥얼 생각난 거는 Let's go. 느낌 있어. 내가 생각했던 거는 높게 세게 딱 던졌으면 좋겠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얹어서 약간 웅장하게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러면 앞부분 멜로디가 살짝 만들어졌으니까 가사를 일단 써야 돼요. 가사 첫 줄만 나오면은 노래 그냥 쭈루루루룩 나오거든요. Win or die 어때요? Win or die. 이기는 거 아니면 그냥 죽는다는 마인드로. 우리에게 패배란 없다. 패배는 곧 죽음이야. 승리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거야. Win or die를 느낌으로 한번 주제를 잡고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의 가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가사 많이 던져주세요 여러분들. I never give up. I never give up 이런 거 좋아. I never give up 나나. 약간 이런 두 글자가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I never give up tonight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 밤엔 절대 포기하지 않아. Running through these dark empty streets. 죄송한데 가사 추천해 주시는 건 좋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해석도 같이 달아주셔야 우리가 그 좋다 뭔 뜻이고? We never give up tonight으로 가볼게요. 첫 소절 녹음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너 목소리 내 목소리 너로 가자. 오케이. We never give up tonight. 일단 좋았다. 갑니다. 약간 가사 내용에 이제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역경들을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좋아.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맞아. 내용을 써도 좋을 것 같아. 주사위는 던져줬다 저런 것도 좋아. 주사위가 영어로 뭐지? 다이스. 약간 이런 거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던져졌어 더 다이스. 뭐야 괜찮은데? 이미 던져졌어 더 다이스로 가보겠습니다. You never give up tonight. 이미 던져졌어 더 다이스. 이 다음에 뭔가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느낌. 아니면 뭔가 좀 절망적인 걸 섞어도 될 것 같아. 약간 저런 거 좋아. 물러설 곳은 없어. 나쁘지 않은데? 예약했어 모텔야 놀자. 에드머 형이 저걸로 하라면 저걸로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예약해. 바로 갑니다. 예약했어 모텔야 놀자. 예. 개 좋은데? 좋은데? 뭐가 좋을까요? 이 길의 끝 Win or Die? 존나 멋있어! 이 길의 끝 Win or Die 이걸로 갑니다. 이 길의 끝 Win or Die yeah. 오케이 이런 느낌 한번 들어볼게요. We never give up tonight.
이미 던져졌어 더 다이스 이 길의 끝 we all die yeah. 다음 가사 써볼게요. 여기도 약간 라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다다다다다이 우린 아직 어린아이 뭐 이런거 나약했던 어린아이 좋은데? 여길 너가 한번 해볼래 녹음을? 좀 주고받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약했던 어린아이 어 좋은데 좋은데? 이렇게 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도입부도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 이 멜로디에 맞춰서 오 개좋아 어 개좋아 이걸로 가자 와우 아 좋아 야 이거 진짜 좋아 가사 쓰자 뭔가 뭘 불태워 fire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렵지 않아 we can fly 이것도 좋은데 오, fly 좋다, 어 좋다 두렵지 않아 we can fly 이거 자체가 약간 이제 나약했던 어린아이는 이제 아니다 어 맞아 두렵지 않아 we can fly 우리 날아오른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녹음 가봅시다 이렇게 가고 여기서 약간 나 방금 UNI라고 누가 해줘서 생각나는데 어. 우린 함께니까 UNI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걸로 할까? 함께니까 UNI로 갑시다 네. 어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계속 살려서 여기에 위놀다이가 들어가야 돼 어, 한 번 더 어, 왜냐면 제목이 위놀다이기 때문에 따라라 위놀다이 세 글자나 네 글자 어? 운명의 끝 위놀다이 좋다 나 지금 운명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있어 운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때? 좋은데 난? 운명의 끝 위놀다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1절은 이렇게 가고 2절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우리 벌써 이제 2절 쓰면 끝이야 2절에 랩 파트 넣자 그래 아, 랩. 여기서 너랑 나랑 좀 타이트한 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트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인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파트부터 주고받고 그래 마지막은 리듬 너무 생각하지 말고 좀 속사포면 좋긴 하니까 톤을 좀 더 높여볼까? 완전 마지막이니까 가봅시다 없어 oh my god 찢었어 afraid for my promise 붙잡은 두 손 피투성이 터지는 보장가 불타는 세상 고지가 눈앞 사라진대도 아마 거침없이 달려 운명을 받고 운명에게 we will die 오케이 okay. 가보겠습니다 Let's go! 없어 oh my god 찢었어 afraid for my homies 붙잡은 두 손 피투성이 터지는 보장가 불타는 세상 고지가 눈앞 사라진대도 아마 거침없이 달려 운명을 받고 운명에게 we will die 딱 완성이 됐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 완전 지금 방금 만든 가이드라는 점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완전 쓱 들어봅시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난 걱정 따위는 집어넣고 적들을 다 불태우리라 fire Ride on my horse, ride on my soul 부서져라 내 주먹을 더 꿋꿋이 버티는 내 동료와의 모든 걸 이겨내리라 I 모든 걸 이겨내리라 I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high 싸우는 사이 우리에게 쌓인 에너지 보여줘 끝은 가까이 끝은 가까이 Please don't hide Just be no doubt 끌려갈 바에 내 배를 갈라 쏟아지는 피하긴 기다림이 너의 절망이야 시간이 없어 절박하지 길은 없어 oh my god 찢었어 afraid for my homies 붙잡은 두손 피투성이 터지는 보장과 불타는 세상 고지가 눈앞 사라진대도 아마 거침없이 달려 운명을 받고 운명에게 we will die